기분을 표정으로 표현했어요. 머리 높이로. 지금 제가 12벌을 입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열일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추워요. 오지생 건 촬영 왔습니다. 옥생얼과 젖은 머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리얼리티. 리얼리티. 언니 봐봐. 내가 말한 눈썹이 이건데 뭐가 다르냐면 진짜 더 여자 같고 분위기가 달라. 그래, 저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업 받으러 갑니다, 저. 지금 오세요. 기똥차야, 눈썹이. 눈썹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야. 저 얼굴형이 달라 보이지 않아, 눈썹 때문에. 맞아. 거의 지금 심취했다고 지금. 젠에서 잘 몰라가지고요. 아니, 언니 진짜.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언니, 이렇게 찍어도 또 다르다니까? 분위기가 있다니까? 언니 봐봐. 이거 아래에서 찍은 거야. 눈썹이 갑자기 바꿨어? 아, 앨범 때 뭘 하지 하다가. 팬들은 알겠지. 여기 안에 실패 하나만 넣어주시면. 혹시 피어싱 하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네, 오늘 촬영할 의상들이에요. 실제들도 이렇게. 이번 현아 라인에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함께 콜라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믿기세요?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겨요. 이렇게 스웨트셔츠에 레이스를 레이어드한 제품도 나왔고요. 이거는 컬러가 다양합니다. 지금 홍보 중이에요. 깨알 현아가 만든 옷 홍보 중.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스위스로한 소재로, 그리고 이런 너플과 포인트로 사랑스러운. 그리고 이 기장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에 보면 트임이 있잖아요. 짧게 입고 싶다 하면 안으로 넣어주세요, 과감하게 그날은. 그리고 오늘은 조금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내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쁘다. 지금 제가 12벌을 입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열일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아닌 인생 잘 살고 있어. 열심히 살잖아, 매일매일. 안무 시연 찍고 그 다음날 녹음 갔다 행사 가고 그 다음날 또 행사 가고. 화이팅! 하나 볼까? 내려서 미안해. 1 말고 어, 쌤 너무 힘들어요. 시간에 쫓기는다. 어. 이제 꼭 할 수 있어. 하잖아. 꺼주세요. 그만 그만 꺼주세요. 어, 해볼게요. 언니 진짜 이것 봐. 여기 땀 보여. 얼굴에 땀 맞아. 그게 아니야. 세상 모르는 걸 다 여전히 손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많이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연속으로 이틀째 녹음을 하고, 사실 제가 녹음한 게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해도 해도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뭐 그렇달까?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집에 걸어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녹음이랑 나 아까 녹음한 거 들어봤을 때 어땠어? 너무 괜찮았는데. 아, 냉정하지 못하다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좋았어. 내 생각보다 혼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겠지만 혼나면 더 주눅이 든다고 해야 되나? 녹음이 안 돼서 속상한 건 아니고. 어. 그거는 원래 혼자 잘 속상한데. 혼나서 속상했어. 혼났어? 어. 많이 혼났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 그래? 응. 엄마 아빠한테 이러고 싶었구나. 아니야. 그때 마침 연락이 왔어. 아 진짜? 근데 내가 연락을 못 받겠는 거야. 응. 연락을 받으면은 뭔지 알지? 응. 서러운 거. 응. 그러면 난 안 받거든? 응. 그냥 카톡으로 해. 응. 카톡은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응. 그냥 카톡했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찍어? 가까이 안 나가? 그래? 응. 조금만. 어머, 숙제님. 외국 같아요, 외국. 이런 곳이 있다니. 웬일이니. 와, 땅이다. 우와. 산과 바다, 산과 바다, 강도 있어요. 강지도 있고, 날씨도 좋고, 나무도 많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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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력이 좋아진 느낌이야. 여기 오니까? 와, 그 말, 표현이 뭔가 진짜 맞다. 친절한? 하늘숲 펜션 캠핑장. 협찬 아니고요. 저희가 블로그 찾아서 온 곳입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하늘도 참 예쁘고요. 이번에 타이틀곡 녹음 끝내고 안무도 나오고 나서 여유를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게 바로 힐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일얘기 금지예요. 방금 5분 전까지 일얘기를 했지만 줄까요? 기다려 간다? 바람 타면서 사장님도 시키시는 거죠? 감사합니다.